안녕하세요. 윙 FPV 조이입니다. 오늘은 올라 드론 학원에서 겁노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늘도 날씨는 너무 좋고요. 기체 상태도 좋고, 지금 겁노프가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요. 여기는 지금 공원, 기구 체납하는 공원. 여기가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죠. 그리고 각 동들마다 갓들이 조금씩 이제 본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1단지 안에는 제가 한번 추락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안 들어가는데, 좋아요. 2단지는 204동이 다 완공이 됐네요. 그리고 203동도 우리 집 완공이 되어 가고요. 저 멀리 강화도까지 보이고, 백석교, 청라, 아라뱃길 따라서 지금 아시아드 경기장 보이고, 시청교, 그리고 계양산 이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 서울이 나오겠죠. 김포 관문하고 서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승센터가 예정된 거망역 주변에 지금 이렇게 범함 여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야구장. 지금 오른편에 보시면 모델 하우스가 철거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205동 펜트하우스, 각종 지금 상가들 자리해 있고, 문주가 상당히 기대가 되죠. 아직 문주는 시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거의 완공이 되어 가고, 안쪽에 유치원인가? 어린이집인가? 완공이 되어 가네요. 성큰도 거의 자리를 다 잡았어요. 잡고, 드림파크 실내 수영장. 요즘 개장을 안 해서 상당히 아쉬운데. 웅장합니다. 웅장해요. 지금 저 뒤쪽에 뭐가 지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옥상에 약간의 뭐지? 조명시설인가? 그리고 황룡사 보이고, 이게 무슨 시설인지 모르겠어요. 요거. 하하. 1단지 너무 무서워. 여기 아마 놀이터가 또 들어설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여기가 개발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개발은 될 것 같아요. 올라 드론. 여기 연습장인 것 같아요. 비행 연습장인데, 아침에 또 한 분이 하고 가셨어요. 조용하게 연습하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입주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쪽 옥상 보시면 이쪽에도 있는 게 뭔가 시설물인 것 같아요. 네. 뭐지? 옥상 정원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착륙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봤고요. 빨리 입주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좋긴 좋네요.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 도시. 현 위치가 드림파크 수영장 있는 저 위치에서, 와, 이걸 언제 닫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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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구에 이렇게 제일 중요한 화장실도 있고, 조금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조금 놀라웠던 건 여기 강아지 공원인 것 같아요. 강아지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잔디밭 보이시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공원 같습니다. 잠깐 보시면 지금 울타리가 있어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파라솔도 있고, 중형견, 뭐 대형견까지도, 소형견은 조금 치일 수도 있겠지만 소형견 자리도 있고, 와, 여기 와야 되겠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반려견 놀이터 드림 퍼피 보이시죠? 식음료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놀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안 들어가도, 워낙 넓으니까 월요일이 정기 휴장이네요.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지? 아, 인식표가 있어야 되나 보다. 등록하지 않는 반려견은 입장을 할 수가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고 인식을 시켜달라. 지금 문이 잠겨 있진 않아요. 밀고 인식시키고 들어가서 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와야 되겠다. 월요일 빼고는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지금 뭐 끝난지 안 끝났는지 지금 뭐 그렇게 흐지부지 되고 있지만, 빨리 정확하게 종료가 된 후에 자유롭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이 상가 부지잖아요. 상가가 조금 높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쪽에 길이 있어요. 길이 학교 옆으로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백석중학교 상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록구 2단지, 정문은 아니고 여기가 후문이죠. 후문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웬일인지 GPS가 위성하고 바로바로 잡혀요. 그리고 오늘 공사하는 관계로 외부에서만 약간 높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유치원 보이고요. 지금 212동 쪽으로, 여기 지금 학교
학교도 지금 거의 다 지어가고 공사들이 착착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시니까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지금 바로 앞에서만 작업을 할게요. 아, 촬영을 할게요. 여기 백석중 보이고요. 백석중학교 그리고 한들초등학교 2단지 지금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204동이 거의 다 지었고 205동도 다 지었어요. 그리고 203동 나머지 아파트들도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살짝 여기가 여기가 우리 메인 상가 부지고 이 건너편이 또 상가가 들어설 거고 여기도 다 상가인 것 같아요. 아파트들 앞에 지금 여기도 상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학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백석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그리고 여기가 주얼리 고등학교. 그리고 여기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나대지의 개인주택단지, 상가주택들. 그리고 여기가 상가지역이죠? 여기도 대규모의 4동짜리 상가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현대힐, 여기 이마트, 여기 SK뷰, 여기 공원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이쪽에도. 그리고 건너프. 한들초교가 특이하게 건물이 좀 높이 올라가요. 생각보다 높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왼쪽 편에 지금 여기 시청공원 보이시죠? 여기 시청공원입니다. 그리고 이 레일은 2호선, 인천 2호선이고요. 이렇게 지금 시청교가 이렇게 검암 쪽하고 연결이 돼 있고 지금 보시는 쪽이 검암역이죠. 검암역이고요. 청라 쪽이고
그리고 우리 겁노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쪽에도 지금 전파가 조금 불안정해요. 좀 멀리 가기는 한데 그래도 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시청공원 한번 볼까요? 2호선 지금 독정역으로 가는 방향이고, 여기도 공원이 자그만하게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관리하시는 분들도 거의 매주 한 두세 번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이 자 2호선 옵니다. 조금 아쉽지만 독정역이 거리가 조금 있어요. 거리가 있고, 그리고 요즘 누가 걸어서 다닙니까? 검암역까지 셔틀이 다녀요. 겁노프에서 편안하게 겁노프에서 셔틀 타고 검암역까지 가시면 됩니다. 걸어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5년 운영을 하고 5년부터는 겁노프에서 기부 체납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라뱃길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국토 종주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겁노프 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지금 비행기 저렇게 계속 지나다녀요. 다니는데 그렇게 소음이 시끄러워서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2호선 지하철이 이렇게 다니고, 이쪽 멀리에는 청라, 여기 앞에는 지금 환승센터와 지금 개발 지역이죠. 개발, 나라에서 개발을 한다고 했어요. 저기 환승센터 옆에. 그리고 아라뱃길 쪽 강화도 우리 겁노프 1, 2단지. 제가 볼 때는 이만한 아파트 없어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살기에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정말 원하는 거는 저기 매립지가 종료가 돼야 된다는 거. 이미 묻을 만큼 많이 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종료를 하고 이제 그 시설들의 시민들한테 이제 시설들을 돌려줘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한번 어느 정도 조경이 완성이 되면 한번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촬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좀 아쉽네요.